사단이 우리들이 주님의 약혼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윤나목TV 천상의 뉴스룸 윤나목입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주님에게 신부들에게 보내줄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개인에게 항상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또 보내냐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수시로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천국에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었는데, 이제는 다정한 그분과의 대화를 더 많은 신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편지를 보내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못 듣고 못 보는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자 그들은 아직 나의 신부가 아니고 약혼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혼자 상태이면 결혼이 성사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항상 나의 약혼자를 유혹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변합토 같은 사단이 있다. 그럼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약혼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나의 약혼자가 입은 영적 옷의 색을 보고 구별하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다. 우리들이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렇다. 세마포가 천국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기서부터 입고 있다. 여기서 입는 세마포는 의와 성화의 세마포, 천국에서 입는 것은 영화의 세마포이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입혀주는 옷이다. 의의 옷은 내가 입혀준 구원의 옷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입을 성화의 옷으로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덧입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성화도 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원의 옷, 가죽옷, 예복, 의의 옷, 세마포 다 옷을 의미한다. 구별된 옷을 의미한다. 모두가 일상에 입은 옷이지만 내가 구별한 옷은 특별하다. 탕자의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이제는 아들이 무속자가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다. 저는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더라라 늘말 생각나지 않니? 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이유가 너의 힘으로는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과 천사들, 마귀들은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겠네요. 그렇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영적 색들이다. 너희들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다. 천상의 색과 이 땅의 색이 얼마나 다른지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천국의 색은 영광의 빛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색을 묘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귀의 나라는 죽음의 색으로 넘친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천국을 방문할 때 순례자들과 함께 걸었죠. 근데 모두 회색에 가까운 옷을 입어서 이상했어요. 누구는 천국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올 때마다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을 구경시켜 줬다는데 저는 잘못 본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입고 있는 성화의 세마포이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온전하게 나를 옷 입듯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색에 가까운 색이다.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빛나는 색으로 영적으로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죄와 고범죄 아래 있다. 어떤 사람은 검은색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양털같이 이미 희게 해 주시지 않았나요? 양털같이 희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justified, 너희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너희의 세마포는 완성되지 않았다. 의의 세마포는 내가 입혀주지만, 성화의 세마포도 영화의
세마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뉴스룸이 나가고 나면 세상에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댓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 너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해지고 성화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냐? 내가 새롭게 표현해서 이상하냐? 천국의 언어는 창조적이다.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성화의 세마포를 덧입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님, 성경을 찾아보니 정력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사단의 옷을 입는 거군요. 옷과 예복, 이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 줄을 몰랐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들은 어떤 옷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구원의 옷이든지 사단이 입혀준 옷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달렸다. 사단의 옷은 어떻게 생겼나요? 상당히 컬러풀하고 매혹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을 입기를 원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목회자들도 그 옷을 입기 위해 돈을 뿌리고 정치를 한다. 예복에 가리워져 있지만 나는 그 예복 속에 입은 사단의 옷을 본다. 나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아하, 바로 선악과 같은 것이군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너희들의 옷을 항상 빛나게 성결하게 빨아준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뿐이 없었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준 가죽옷을 기억하니? 그 옷은 구원의 예표였다. 그것은 앞으로 피를 흘림으로 아담을 구원할 나를 예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은 수치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자력으로는 안 되고 내가 가리워 주었다. 그리고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 최고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 옷을 입은 너는 신부가 될 약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공격할 수 없다. 그 옷이 너희를 보호해주지만 사단은 그 옷을 더럽히려고 여러 가지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어떤 매누아 형제가 천국에 가서 세마포를 짜는 천사들의 집을 보고 왔다고 그림까지 그려주었는데요. 세마포를 짜는 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너의 옳은 행실, 믿음의 열매의 재료를 보내주면 그것으로 세마포를 짠다. 그러므로 세마포가 완성되는 것도 너희와 동역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약혼자를 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돌아오세요? 내가 더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있지만 성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한다. 신랑이 신부를 더 보고 싶겠느냐? 아니면 신부가 더 신랑을 기다리겠느냐? 이유가 무엇인데요? 아직 멘션이 다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나요? 멘션은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부지런히 짓고 있다. 멘션과 고울이 지어지고 있다. 너는 지난번에 김홍태 목사의 고울을 보고 가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귀중히 여긴 자들에게 고울을 상급으로 준다. 그러면 빨리 못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나요? 멘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갑옷을 입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구해오자고 전쟁터로 초대하였었는데 아직도 갑옷을 입고 있니? 뇌경색 걸린 이후로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서 입어라. 불신자가 아니라도 내 약혼자 가운데서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많다. 마치 춘향이처럼 나의 약혼자 애들에게 전하라. 신랑이 곧 온다고. 맨션을 준비하고 속히 온다고. 그러면 약혼자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성결하게 하고, 신실하고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라고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이브가 어디로부터 타락했는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면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정욕과 음욕, 욕심, 유혹에 더럽히지 않도록 매일 회개로 깨끗하게 빨아라. 그리고 옳은 행실로 믿음의 열매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천상의 세마포도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은 나이지만 성화의 옷을 입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믿음으로 의의를 이루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경건의 훈련까지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다.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것은 나이지만 물통에 물을 부은 것은 하인의 행실의 믿음의 열매였다. 너희가 할 몫은 너희가 하거라. 내가 그곳에 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진이나 도적이나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나 산모가 진통이 일어나는 것, 모두의 공통점은 그 시와 때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를 위하여 준비는 할수 있다. 너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일상에 성실하라. 지금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다. 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7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라도 해주지 못하는 일이다. 어디에다가 그 양식을 준비하겠느냐? 소위 사재기를 해도 그만큼은 저장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약혼자여, 나와 언제나 골방에서 단둘이 만나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약혼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대화하는 것과 약속을 믿고 나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일상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옷은 너희가 나의 약혼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옷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이별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베풀어질 천상의 축제에서 만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천상의 뉴스룸이 우리의 영적 세계가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도와주시옵고, 현실보다 영혼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별도 없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